김동섭의 인사이트, 오늘도 인사이트를 들어야죠. 시장에 대한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려다 못했는데 오늘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일목균형표를 보는데 주로 이제 뭐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후행 스팬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제가 옆에서 보는데요. 네. 그 이유를 시간 될 때 좀 함께 해주세요. 예. 미국장이 오늘 일단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예상됐던 양봉이 금요일 날 원래 생각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상승 이유는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그 제롬 파월이 CBS에서 이제 출연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은 추가적 부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경기 부양이 늦어질 것 같다, 늦어질 것 같다,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제롬 파월이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새로운 카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다 썼죠, 양적 완화 다 했죠, 뭐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불안감 있는 거를 해소시켜 준 게 시장을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백신의 기대감인데요. 미국에는 국립보건원과 함께 있는 한 회사가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45명 정도 했는데 항체는 뭐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은 언제 나오냐는 거죠. 약은 내년에 나옵니다. 빠르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좀 오늘 좀 당황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백신이 만들어서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좋네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코스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백신이 나오면 코스닥은 코로나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백신에서 뭐 제약에서 늦춰지거나 코로나 뭐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손바뀜을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거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 재료가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럼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양봉이 금요일날 나왔어야 되죠. 네, 나와야 될 거를 못 나오고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구름 위로 완전히 올라섰고 자 60일선 돌파가 됐고 전고점도 다 돌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후행 스팬을 물어보시는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을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를 해야 돼요.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후행 스팬은 그 현재의 종가를 과거 26번째 위치를 두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듬이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거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후행 스팬도 움직이는 공간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공간을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면 매물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물대 위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압력을 많이 받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 상황에서 후행 스팬이 이제 올라오게 된 거고 그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이 확 튄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오늘 양봉만 한 게 양봉이 조만간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가서라도 그 양봉만큼 크기를 여러 번으로 해서 맞추기도 하죠. 어쨌든 더 상승은 일단 열렸고 120에서 200선까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열렸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뭐냐면 코로나가 변종이 많기 때문에 백신이 완전히 나와서 다 잡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약도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빠지길래 저는 속으로 아까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거 손바뀜일 수 있고 어쩌면 코로나가 너무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손바뀜이 안 되고 어려운데 찬스를 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빠지는 거 보면서 이상한데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그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유 얘기를 좀 하죠. 자, 유가는 30불대 올라왔죠. 제가 야간에 있는 그 여의도 클래스에서 아마 요 며칠 전에 원유 관련 정제 마진 관련해서 정유주 두 종목 SK 이노베이션하고 SOE를 말씀드렸어요. 30불이 넘어가면 이제 뭔가 답이 나올 거라는 의미를 줬고 이 원유는 50불까지 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원유가 올라간 게는 두 가지 재료가 있다 했죠. 공급에 대한 부분. 그렇죠? 공급을 감산해서 줄이는 방법.
자, 수요가 경제활동에 수요가 증가하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원유 수요가 경제재개가 되면서 증가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악재가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오PEC에서 그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감축을 좀 하고 있죠. 그 영향도 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이 원유가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유가 상승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가면 주가는 거기까지 갑니다.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20주선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38불 그다음에 그거는 아마 돌파될 거고 50불까지 이상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나 이런 그 전 세계 원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분율을 자꾸 미국한테 뺏겨요. 셰일가스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50불을 안 넘으면 셰일가스가 들어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57불, 뭐 60불 정도는 가야 셰일가스의 손익분기 좀 나오기 때문에 50불대만 멈춰 있으면은 미국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지거든요. 아마 그 전략을 구사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 여러 번 그 셰일가스 때문에 혼난 오PEC이라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마 그걸 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은 원유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원유가 올라간다는 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게 더 좋지 하락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시장이 콘텐코가 지금 살짝 깨졌거든요. 어저께 장 막판하면서 국내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콘텐코로 마감을 했어요. 콘텐코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우리나라 수급의 현재 주체는 개인이었어요. 개인들이 죽으라고 사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비차익 매도를 때렸어요.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으로 가면서. 근데 콘텐코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온 프로그램 매도가 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수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시장 전체를 산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던 외국인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 글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여타 종목으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안 주고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시장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순환매를 치면서.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는 어쨌든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어저께 콘텐코가 대부분 끝났는데 지금 약간 백워데이션이 됐어요.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들어오냐면 1,500억이 들어왔습니다. 비차익에서. 자, 비차익에 1,500억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의 귀향 가능성이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코가 오늘 만들어지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사를 보면 한번 콘텐코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콘텐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누군가의 힘이 서로 싸움에 견제를 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는 콘텐코가 빼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콘텐코가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상황이라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 마인드로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다시 귀향 가능성이 생긴다. 오늘 외국인들이 2,500억 사네요.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은 60에서 넘어가면서부터 들어오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미중 문제가 자꾸 발목을 잡으니 부담이 됐던 거죠. 근데 어저께 미국장이 확 올라가면서 아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럴 때 개인들이 적절하게 물량을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순식간에 막 팔아요. 그럼 이거는 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개인도 같이 사주면서 적절하게 사주면서 매도 물량 줄이면서 호가 공백을 오면서 올리면 주가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좀, 여기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지점에서 조정을 마무리했고 언더슈팅을 했다 올라왔잖아요. 기존 수평까지 올라왔어요. 수평관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까 말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현재 상황은 이 공간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요 차트가 나올 때는 돌파가 어려워요. 근데
요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일단 현재 상태는 돌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선을 보시면 120연선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오늘 약간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백신 때문에 그다음 코스닥을 끌어올렸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약간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코스닥은 달라요, 차트가. 전고점을 싹 돌파하고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약간 숨죽이는 거지 조정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인사이트를 얻으셨죠? 이제 오늘 얘기는 중소형주에서 코스피 대형주로의 시장의 판도 변화가 바뀌느냐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김동섭 전략가님은 코스닥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7% 시초가 비해서는 조금 밀린 거죠. 1970까지 올라왔네요. 코스닥은 오늘 조금 약세로 진행이 됩니다. 시장 공감 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